제가 지금 알바를 가야 돼가지고 한 20분? 25분 만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카메라 앞에서 25분 만에 준비가 될지 모르겠네. 일단 해볼게요. 일단 기초는 요거 패드로 쓸게요. 원래 깔라만시 패드 제일 잘 쓰는데 집 앞에 롭스가 없어져가지고 이거 BRTC 패드를 그냥 후딱 사왔어요. 무난한 것 같아요. 뭐가 더 나거나 덜 나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얼굴 닦는 용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아침이니까 쓰던 세럼은 생략하고 그냥 로션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진짜 진짜 잘 쓰는데 뚜껑이 너무 약해요, 이거. 위태로워 보여. 이게 날씨가 확실히 환절기고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뾰루지랑 그런 좁쌀이 되게 많이 올라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런 피부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이건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프라이머. 프라이머 기능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꽤 열심히 쓰고 있는 데일리 선크림입니다. 코코. 저는 이제 피부과를 되게 꾸준히 다니지를 못하는 편이에요. 오래 다녀봤자 한달 정도 다니는데 사실 뭐 협찬 받고 다닐 때도 있고 해서 꾸준히 다닐 법도 한데 저는 이제 피부과 가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사실 제가 가장 최근에 받았던 그 레이저, 피부 레이저 효과가 너무 좋아서 거기를 꾸준히 다니고 싶었는데 이사 오고 나니까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환승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요즘엔 홈케어를 시작을 했어요. 급하니까 메이크업을 하면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은 요거 맥 프라이머로 조금 더 보송보송하게 모공을 커버를 해줄 건데 저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가지고 손에 묻은 양으로 커버를 합니다. 진짜 지금 일어난 지한 시간도 안 돼갖고 얼굴이 좀 많이 부어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코 부분도 커버를 하고요. 아무튼 홈케어를 시작을 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최근에 피부가 좀 뒤집어진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건강함이 없어 보이고 피지 분비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홈케어를 해보자 하고 홈케어를 시작을 했어요. 보송보송해 보이네. 파데는 그냥 제가 요즘 가장 잘 쓰는 요거 르땡 크림. 진짜 진짜 좋아요. 저는 욕심부라서 B10호 좀 밝은 컬러긴 한데 어때요? 제가 바르고 싶은 거 발라야죠. 퍼프는 그냥 랄라블라에서 친구한테 사달라고 했고 받은 거. 기초 케어 제품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클렌징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진짜 입 아프게 말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피부가 계속 뒤집었었어가지고 피부가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 얼굴에 흉 남은 것도 다 그때 남은 여드름 흉터, 피지 흉터들이거든요. 짠이라고 남은 거. 피부에 되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이 제품, 저 제품, 에스테틱 피부과 시술도 안 받아본 게 없을 정도로 돈을 되게 많이 들였어요. 근데 사춘기고 하니까 피부가 더 유난스럽게 뒤집어지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관리를 해봤을 때 느낀 거는 클렌징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파데를 일단 발랐고, 그 다음은 이글립스 팩트를 쓸게요. 제가 옛날에 진짜 친구한테 좋다고 추천했던 건데 친구가 아직도 쓰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도 그냥 이거 다시 써야지 하고 사왔습니다. 어쨌든 클렌징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또한 제가 진짜 전문적으로 공부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스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제품을 써봤을 때제 경험담이거든요. 클렌징이 좋다고 해서 클렌징 제품을 좋은 걸 써라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클렌징을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고 확실하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네요. 일단 눈썹을 그리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제가 막 한창 청소년기 트러블로 고생할 때는 지금만큼 이렇게 뷰티 지식들이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엄청 서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막 클렌징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제가 별별 클렌징 제품을 다 써봤어요. 근데 저는 진짜 천연비누가 왜 이렇게 안 맞지? 비누가 아예 안 맞더라고요. 비누만 쓰면 완전 뒤집어져. 그런 여드름 제거 기능이 있는 막 아크네? 그런 기능이 있는 걸 쓰면 또 뒤집어져요. 무조건 순한 제품을 써가지고 클렌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클렌징 제품도 바꾸고 클렌징 할때좀 각질 제거를 신경 써서 했더니 트러블들이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확 없어진다까진 아닌데 제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난 분명히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한것 같은데 옷 고르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원래 입고 다닐 스타일대로 카페 알바를 가면은 뭔가 카페 무드랑 안 맞는 느낌이어가지고 사장님이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괜히 제가 좀 신경을 쓰더라고. 오늘 완전 리얼리티 겟레디인데?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진짜 영상 찍자마자 바로 튀어나가려고 가방도 다 써놨어요. 요즘 뭔 요즘이야? 이렇게 브로우 카라로 해줬어요. 머리가 색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다음 주쯤에 톤다운 할 것 같아요. 머리도 이제 떼야지 다시. 아, 클렌징 제품은 진짜 여러분들도 다 써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맞는 제품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진짜 웬만하면 클렌징은 무조건 순한 거. 바닐라코 클렌징 밤을 진짜 잘 써가지고. 근데 원래 핑크색으로 옛날부터 잘 써서 되게 오래 썼는데 지금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어제 이거 또 사왔어요. 초록색으로. 이거 쓰고 저는 바닐라코 클렌징 밤을 쓸 때가 피부가 가장 컨디션이 좋아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게 피부 컨디션이 너무 괜찮아서 어제 또 사왔죠. 코 쉐딩 열심히 넣고 있어요. 지금 코 쉐딩 넣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코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쉐딩으로라도 한을 풀어야 되나 봐. 지금 되게 급합니다, 여러분. 미치겠다. 겟레디라 또 수다를 안 떨 수는 없는데 블러셔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 베네피트 슈가밤 이렇게 미니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는 약간 이렇게 크기인데 확실히 작죠? 오늘 슈가밤은 처음 써보는데 예쁘려나? 빵긋 웃어서 이런 정도의 컬러감이 나오네요. 컬러감 전 좋아요. 조금 따뜻해서 조금 더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헤어 컬러가 많이 빠져가지고 괜찮네. 아,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오픈하고 가야겠다 거기서. 그리고 바로 립 들어갈게요.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타투 스틱의 행복회로 매트 립을 하고 싶어서 매트한 걸 좀 골라봤어요. 이걸로 베이스 이렇게 깔아주고 이렇게만 해도 색깔 지금 되게 잘 어울린다. 그리고 그 조금 더 진한 컬러 레드 잘할 레드를 얼마나 잘하길래 이렇게 다홍빛 컬러 레드 컬러여서 진짜 무난하게 데일리 립으로 쓰기 딱 좋은 컬러예요.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면서 맞아 우리 클렌징 얘기를 좀 더 하죠. 오늘 이거 페리페라 제품을 쓸 건데 의도치 않게 립이랑 맞췄네? 이거 중간에 깨져갖고 날아가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펄땡이었는데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폼 클렌저는 이거 라곰 거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몇 통째 쓰고 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하는 직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제품이 좀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라곰께 제가 썼을 때는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자극도 없었고 진짜 딱 그냥 지울 것만 지워낸 느낌? 이거 약산성 클렌저거든요. 근데 또 약산성 안 맞으시는 분들은 약산성 제품만 쓰면 또 뭐가 나더라. 저는 이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피부과나 에스테틱 꾸준히 다니면 각질 케어를 거기서 꾸준히 해주시니까 제가 따로 막 뭐 필링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계속 없었거든요. 스크럽 같은 것도. 그 피부과를 안 가기 시작한 게 코로나 때문이었다 생각해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안 가기 시작을 하면서 거의 제가 한 달 좀 넘게 각질 케어를 안 한 거죠. 패드를 써봤자 요 패드 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필링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세컨 디자인 제품인데 저도 세컨 디자인 제품은 처음 써보는데 필링 부스트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필링젤 톤업 부스트라고 써있고 피부 작업 테스트 완료도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엄청 무난하고 자극 없이 각질이 이렇게 다 필링이 되더라고요. 저 필링젤도 잘못 쓰면은 피부가 워낙에 좀 까다로워가지고 다음날 좁쌀 싹 올라오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었고 사용해보면은 느낌이 와요. 아, 얘 되게 순한데 필링 잘 되네? 하고 났을 때도 피부 엄청 맨들맨들하고 이거 사용법에는 뭐 물기 다 닦고 해도 되고 좀 더 부드럽게 필링을 할 거면 물기
있는 상태로 된다고 해요. 저는 이제 혹시나 해서 물기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각질 케어가 아주아주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도 진짜 피부가 예민하거든요. 걘 저보다 더 예민해요. 걔는 뭐 먹는 것만 잘못 먹어도 피막 뒤집어지고. 어쨌든 걔가 이제 지난번에 저한테 포레오 클렌징 기기를 한번 물어봤었는데 제가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좋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괜찮으니까 막 공구하는 거 찾아서 좀 저렴하게 사라 막 이렇게 대화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친구가 만났는데 코 쪽이 되게 맨들맨들해 보이는 거예요. 딱 봐도 이렇게 여기 나비존이 그래서 여기 얘 피부 되게 좋아졌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밤에 이제 카페에서 자기 포레오 쓰는데 너무 괜찮다고 저한테 아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꽂혀가지고 제가 어제 홍대 올리브영 가가지고 사왔어요. 이게 매장 취급하는 매장이 많이 없긴 한데 전또 이제 홍대 쪽 사니까 근처여가지고 당장 사왔죠. 좀 비싸긴 해요. 저한 17만 얼마 주고 샀거든요. 더럽게 비싸. 아니 그러니까 뭐 피부과 그런 거돈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갖고 어제 딱 처음 써봤는데 사실 이거 후기 같은 거 찾아보면은 초반에 돈 아깝다는 그런 후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클렌징이나 기초 제품이나 오래 써봐야 그 진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엔 좀돈 아까운데 계속 쓰니까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볼 피부가 엄청 매끈해진다. 이런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어제는 이것도 오래 써봐야 하니까 기대는 하지 말자 하고 썼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코쪽 만져보니까 좀 맨들맨들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열심히 클렌징을 했거든요. 이왕 비싸게 주고 산거 효과 제대로 보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클렌징을 했더니 피지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클렌징을 하고 있고요. 불고데도 들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불고데만큼 지속력 좋은 그게 없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팩을 딱 하나 추천을 더 드릴 건데 제가 제 인생 팩을 또 찾았거든요. 저렴한데 피부가 다음날 확실히 어려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효과가 있는 팩이에요. 꺼내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사진을 첨부를 할게요. 제 블로그 글이라서 첨부를 하든지. 라운드랩 제품인데 제가 뭐 팩은 이것저것 다잘 써가지고 올리브영 세일할 때 그냥 뭐 이것저것 쟁이거든요? 근데 집앞 올리브영이 얼마 전에 그거 공사 중이어갖고 그냥 랄라블라 가가지고 세일하는 거 라운드랩 있길래 사왔어요. 좀 순해 보이고 가격도 1,500원 저렴하길래 사왔죠. 근데 그거 쓰고 나니까 다음날 피부가 완전히 좀 오버하자면 애기 피부처럼 변해있더라고요. 엄청 맨들맨들하고 윤기 쫘르르 흐르고 그 제가 전날에 각질 케어랑 좀 피지 같은 거 제거를 하고 진정용으로 쓴 건데 사실 그 해풍 속 라인이 더 진정용이고 제가 쓴 약홍 라인은 그냥 영양 그거거든요. 다음날 진정도 잘돼 있고 막 피부 컨디션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한 팩을 사왔어요. 한 통을.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렇게 홈케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초 제품 바꾸는 것도 중요했는데 클렌징 제품 바꿨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저의 급함이 느껴지려나요, 여러분? 저 지금 굉장히 급하거든요. 제가 알바하는 사장님은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오픈을 아예 하거든요. 이게 지금 글리터 라이너 롬앤 유니버스고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컬러예요.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편집할 때 넣을게요. 급해요. 매우 급해요. 제가 좋아하는 디칸 아이라이너로 언더를 쓱싹쓱싹 해줄게요. 이 컬러는 생각보다 여러 번덜 발라도 막 진하게 발색되진 않아갖고 언더에 쓰기가 확실히 좋은 아이라인이에요.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오는 브라운. 오늘 아이라인은 못 그리고 나가겠다. 그냥 이걸로 디칸으로 좀 음영을 주고 가서 그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준비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저는 그럴 때 항상 아이라인에 포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마스카라로 한번더 컬링을 해줄게요. 역대급이다. 아이라인 안 그리고 나가다니. 아니, 아이라인 안 그리고 메이크업 끝내는 것도 역대급. 페리페라 펄땡이로 눈두덩이 중앙.
저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나가야 돼요. 저 이러다 알바 잘릴 수도 있었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예요. 진짜 겟레디듬이니까. 아무튼 지금 나갈게요. 안녕. 지금 출근했는데 손님이 갑자기 두팀 와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애써 화장을 했지만 마스크로 가려야 돼요. 짠. 전 알바 시작하고 나서 계속 코로나였어가지고 맨날 마스크 쓰고 일하는데 힘들어요. 오늘도 제 겟레디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